하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청평면, 상면, 조종면 등 3개 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평면 행담에서는 읍면 최초로 순회 개최하는 국민이날 준비사항과 수제맥주 축제 진행 상황, 그리고 7080 청평구월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장, 흑연광산, 방역장사시설, 집단민원에 대한 동향을 물어보고 조정면에서는 최기호 위원장이 축산방역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실타래 끈끈이 효과가 최고라며 보급을 권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제 요번 10월 8일날 이제 분배하면서 최초로 이제 읍면 중에서 이제 청평면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주차장 프로그램과 또 주민분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참여하실 필요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 당부와 함께 우리가 이제 면사무소하고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단체들끼리 이렇게 그 추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기가 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합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생명을 좀 많이 함으로써 다음번에도 소풍에서 잘 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또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 회의에서 앞으로 방향이나 방침,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를 개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나눌 수 있고요. 7080 사업은 지금 그 방역과에서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실시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이 주민설명회를 더 한 다음에 9월 정도에 아마 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찾는 추진 가능한 사업도 착공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 축제의 주인은 우리 명리들이고 내가 이 사업과 축제의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특정면 면민들이 좀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면에서 그 역할을 좀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충 부재재의 끈끈이의 5종 해가지고 이제 이게 농가에서 공급하잖아요. 근데 줄이 된 거는요. 이게 이제 실타래처럼 돼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 또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요. 파리는 언젠가는 날아다니다가 앉게 돼 있거든요. 효과가 아주 최고입니다. 이 끈을 좀 활용한 그런 유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조종면에서라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6월 18일 오후 2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